아, 오늘 또 빠졌습니다. 진짜 이번 주에는 계속 빠지고 있네요. 지금 이제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 테니스장인데요. 딱 톰백 두 자루만 갖다 놓으면 되는데 그거 놓고선 나오다가 빠졌습니다. 정말 요즘에는 이 비포장으로 된 곳은 갈게 아니에요. 아무리 잘 보고 가고 안 빠질 것 같은데도 빠지거든요. 지금 물기가 말랐으면 안 빠졌을 텐데, 아, 진짜, 알 수가 없죠. 빠지는 거에 대해서. 그 빠진 거 중에서도 오늘은 최악입니다. 아주 최악. 왜 최악인지는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제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이 되진 않았습니다. 자, 일단은 요 톰백을 가지고 테니스장 옆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땅이 별로 심상치가 않아요. 두 자루니까 한 번에 두 자루 같이 들고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는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한번 갔다 올 때마다 땅이 점점 가라앉기 때문에 빠질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눈으로 봐서는 빠질 것 같지 않긴 한데, 그리고 안에도 보면은 톰백 자루가 한두개 정도 놓여져 있는 거 보면은 다른 지게차가 왔었다는 얘기죠. 물론 요즘 같은 때온건 아니겠지만 말이죠. 요즘에는 정말 땅이 믿을 수가 없어요. 겨우 내내 녹았던 게또 이제 봄이 되면서 더 녹고 더 녹고 또 이제 비까지 와갖고 땅이 물러질 대로 물러진 상태입니다, 지금. 벌써 연달아 두 번이나 빠졌잖아요. 오늘은 빠진 것 중에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점점 그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갈 때까지는 잘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나무 구루터기가 하나 있는데 그걸 못 넘네요. 땅이 약해갖고서. 그래서 다시 후진해갖고 구루터기 살짝 피해는 수밖에 없죠. 이게 모래주머니인데 또막 우당탕 다니면 이 모래주머니 끊어집니다. 이 저희 지게발 모서리가 날카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서리에 몇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톰백 자루 끈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끊어지지도 않도록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충격 안 받도록 살살 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가는 길이 지금 왼쪽은 이제 보도블록이 깔려 있고 오른쪽은 흙바닥인데 아직까지는 뭐큰 이상은 없습니다. 여기 약간 좀 불안했던 땅도 올라차서 올라갔고 이제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지금 아슬아슬했죠? 저러다 이제 저 자루가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최대한 이제 그 톰백을 펜스망에다 붙여놓고 있는데 이렇게 놓고선 딱 나왔으면 좋으련만 하나씩 이제 붙여놔야 되거든요. 현재까지는 안 빠졌습니다. 자, 이제 한 자루는 놓고 한 자루는 다시 갖고 나와서 저 옆으로 갖다 붙여놔야 돼요. 이런 데서 되도록이면 지게차가 회전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저기다 놓으려다 보니까 무리하게 회전을 하고 있거든요. 땅이 지금 많이 물른 상태인데 이 뒤쪽은 더 물렀는데 그걸 물르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땅이 좀 그렇게까지 빠질 것 같지 위험하거든.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이제 펜스망에 붙여주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요거 놓고 이제 놓을 때까지 잘 놨습니다. 이제 잘 빠져나가기만 하면은 무사히 미션 클리어가 되는 건데 요거 후진하는 데 있어서 아 뒤쪽 땅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나갔는데 지금 조금 움직이고 있죠, 제가. 두 번째 하니까 자꾸 빠지는 느낌 들어요. 지금 제자리에서 지금 빙빙 돌고 있어요. 이렇게 빠져 있어요. 너무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화물차, 1톤짜리 화물차에다가 구사리를 걸어갖고 저를 땡겨 보려고 그랬는데 정말 1cm도 꼼짝을 안 하네요.
그뭐 방법은 없죠. 결국에는 이제 함을 지게차를 부르는 수밖에 없어요. 지게차 빠진 데는 뭐 다른 거다 소용없습니다. 물론 굴삭기가 있으면 좋겠지만 굴삭기가 없는 상황에서는 제일 빠른 게 이제 지게차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기 그 하무르시콘 사장님하고 어떻게 뺄 것인가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일단 1톤 하물차에 한번 걸어봤었는데 1톤 하물차는 어림도 없었고요. 이제 지게차를 불러놓고 있습니다. 근데 지게차가 오늘따라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일을 가고 막뭐 어디 또 일찍 퇴근하고 그래갖고선 지게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기다리는데 오늘따라 또 갑자기 여기저기서 일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지게차가 와서 나를 빼줘야지 일을 갈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지게차 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곳에서 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뭐한 20분 정도 기다려야 되겠죠? 이럴 때가 제일 깝깝하죠.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거. 지금 이게 이제 그 기다리는 동안 화물차에다 지게차 걸어갖고 빼보는 건데 꼼짝도 안 하죠, 지금요. 이 정도입니다. 이제 지게차가 와갖고선 뒤에 이제 구사리를 걸고 있어요. 근데 그 지게차가 저를 한번 땡겨보지도 못하고 또 본인도 빠져버렸어요. 지금 저 끊어주러 왔다가 그 지게차도 지금 빠져있는 거예요. 이제 앞에 게제 지게차고 뒤에 게이 지게차가 지금 빠져버렸어요. 이 정도로 빠져갖고 이제 이것도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저 빼주러 왔다가 그 지게차도 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5톤 지게차가 또 와갖고선 이제 빼주는데 5톤 지게차로 하니까 금방 빠지네요. 이제 한대 뺐고 저도 이제 땡겨내는데 아주 부드럽게 나와버립니다. 역시 5톤 지게차 그 옛날 노랭이라 그러죠.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땅에서는 그냥 아주 그냥 맥없이 끌려 나옵니다. 5톤으로 땡겨 나오니까요. 지금 땅을 보십시오. 그냥 어마어마하죠. 이게 지금 처음 들어갈 때는 몰랐었는데 지금 저 파인 데가 거의 바퀴 하나 정도 높이 차이예요. 지금 이제 일이 두 개가 밀렸고 하나는 이제 저쪽 지게차 보고 가라 그러고 하나는 제가 이제 바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6만 원 얘기해놨어요. 하도 하나 씹는데 5톤 차는 전화해요. 지금 유유히 사라지고 있죠? 감사합니다. 지게차 빼주셔갖고. 오늘 같은 날왜 최악이냐? 한대 빼주러 왔다 두 번째 차 빠지고 차가 세 대가 와갖고선 작업이 끝났잖아요. 톤백 두 자로 내리는데 이렇게 힘든 거예요. 몇년 전에도 이제 이런 일이 한번 있었거든요. 하나 빠진 거 빼주러 왔다 그 지게차도 빠지고 또 그거 빼주러 왔다 세 번째까지 빠졌는데 그래도 세 대가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빠져나오긴 하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5톤 지게차가 저희 4.5톤을 갖다가 가볍게 빼주고 가고 있죠. 자, 지금 마음이 급해갖고 정신없이 이제 다음 현장으로 가고 있는데 뭔가 좀 찝찝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 이제 다음 현장이 옆에서 약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가더라도 그렇게 늦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가고 있습니다. 5톤 지게차 안녕. 고맙습니다. 가장 좋은 지게차죠. 저 지게차가 현장에서 최고입니다. 6톤 스탠다드 지게차인데 힘도 좋고 잘 빠지지도 않고 물건을 들어도 안정성이 있죠. 아차차, 지금 작업하느라고 꺼내놨던 구사리를 하나도 못 챙겼어요. 어쩌겠습니까? 다시 원래 그곳으로 또 다시 달려가야죠. 그거 잊어먹고 가면은 구사리가 자그마치 세 개나 되는데 오늘 일한 거다 날아가는 거죠. 부지런히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사리는 그때그때 그 즉시 챙겨야 돼요. 그거 못 챙겨놓으면은 이거 잊어먹고 그냥 갈 수도 있거든요. 그나마 얼마 안 가서 이 구사리가 생각나갖고 다행이죠. 너무 더 갔다 와야 이거 돼요, 오늘 지금. 지게차 빠지고 구사리 잊어먹고 그랬으면은 정말 구사리 먹을 뻔했죠.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아파트 단지 아니기 때문에 누가 그걸 가져가지는 않겠죠.
아마도 제자리에 있을 겁니다. 아까 5톤짜리가 제 지게차 뺄때 옆으로 이제 꺼내놓고 바로 지게차에 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뭐 지게차가 3대가 와서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경황이 없겠습니까? 아, 이곳 땅 정말 악몽의 땅이죠, 오늘 역시. 막 달려가 보니까 다행히도 구사리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구사리 3개 챙기고 오늘 보십시오. 톤백 두 자루 내려놓는데 지게차가 3대가 동원됐어요. 그리고 시간은 1시간이 더 걸려버렸어요. 이 지게차는 이렇게 한번 빠지고 나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이거. 이런 경우 이제 지게차 요금을 더 이상 청구할 데도 없기 때문에 그냥 빼주시면 고맙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제 저도 이제 빚을 하나 진 거죠. 저쪽 지게차에다가. 근데 저분들 또 빠지면 제가 또 만살 제쳐놓고 가서 또 빼줘야 되겠죠. 서로 이렇게 지게차는 돕고 살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제 이게 들어가기 전에 이 지게차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작업을 시작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빠지면은 그럼 책임지면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마음 놓고 들어가서 빠지면은 다른 지게차를 불러갖고 그 지게차 요금까지 청구하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두 자루밖에 안 되고 한 번만 가면 되니까 또 약간 방심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 얘기도 없이 작업을 했고 또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 지게차가 와도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이제 빠질만한 땅은 미리 얘기를 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어떤 매너가 있으신 분들은 알아서 지게차 요금도 주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여기는 하주분도 이제 떠나셨고 그래갖고서 이제 스스로 이렇게 서로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은 이제 반대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제가 꼭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죠.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